준결승전. 자, 2대2 구도. 박정환 선수와 신진서 선수 그리고 저우루향 선수와 당이페이 선수가 딱 포진이 되어 있을 때 사실 랭킹상으로도 상대 전적으로도 한국 선수들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사실 3년 연속 형제 결승 대결 기대를 했고 예. 거의 좀 안심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충분히 오늘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저희들의 오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 돌이켜보면 올한 해, 지금 올해 한국 기사들은 세계대회가 끝난 거로 보이거든요, 이거로. 네. 올한해 그래도 세계대회에서 가장 한국 선수 중에서 괜찮았던 기사를 꼽자면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육단인데, 네. 결국은 끝까지 네. 남아있는 것은 없고, 이제 시나우베를 노려야 되나요? 그런가요? 시나우베는 이제 신진서 선수만이, 신진서 육단만이 유일하게 8강을 진출한 상황인데, 또 7대 1이에요. 예. 이제 한동안 중국한테 이제 고전을 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었는데, 네. 이렇게까지 예상을 더 뛰어넘어서 고전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네. 이번 LG배는 너무 아쉬운 게 뭔가 상대적으로 글쎄요. 저우루향 당이페이보다는 박정환 신진서 쪽이 좀 우세하다라고 봤는데 지금은 두판다 거의 내줬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올 초에 몽베카페 커제 이세돌 선수의 대결을 시작으로 이어진 세계대회 지금 계속해서 성적이 좋지가 않은데요. 결국은 우승한 대회는 강동윤 구단과 박영원 구단이 이제 네. LG배 결승전에서 형제 대결 펼쳐서 강동윤 구단이 이긴 걸 제외하고는 결국은 중국한테 완패를 당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엊그저께 이제 신진서 선수가 인터뷰한 모습을 봤더니 당분간은 각오를 해야 될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본인 네. 스스로도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예. 고전은 불가피한 거로 보입니다. 봐도 돌이켜보면은 여기 이쪽에서 백이 잡고 중앙을 같이 빠져나올 때는 백이 좀 좋은 흐름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이때는. 화면에서 보여준 저우루향 선수의 이 응수 타진 수순이 아주 정교했고요. 아까 여기를 끊어서 만들어낸 네. 거죠. 아, 이 수가 결국은 오늘 바둑을 승리로 이끈 원동력이에요. 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참 좋은 수입니다. 돌이켜봐도 괜찮은 수예요. 네.
여기서 박정환 선수가 도를 거두었네요. 저우루이양 선수의 100불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